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에 오신 님들 정말로 반갑습니다. 저는 여주 주부 홍수정입니다. 윤선희입니다. 여기 동북권 시장 군수 협의회에 오신 님들이 정말로 반갑습니다. 저는 여주의 도인 김상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 동남부에 위치해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자 교통의 중심지인 여주.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천혜 땅 여주가 균형 있고 조화로운 도시 개발로 복지 실현과 문화 관광 도시로 날아오르기 위하여 도약하고 있습니다. 문화 관광으로 날아오르는 오감 만족 여주.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다. 고구려의 남진 이후 475년, 장수왕 63년. 누런 냇가가 있는 마을이라는 골래 근현이라는 최초 지명으로 1500년의 명맥을 유지해온 역사와 문화의 고장 여주. 국보 제4호인 고달사지 부도를 비롯하여 국보 및 천연기념물 등 문화재를 보유한 여주는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중부지방의 중추도시입니다. 다양한 문화재 중 조선 4대 임금 세종과 수헌 왕후의 조선시대 최초의 함장릉인 세종대왕릉과 국보의 기계를 펴고자 했던 효종대왕릉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종대왕의 정신을 잇고자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있는 여주는 매년 세종대왕 탄신일을 기리는 순모체전을 치르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여주의 세종들을 한글 간판 거리로 정비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역사가 깃든 문화유산들이 현대인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 오감으로 역사를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 조선시대까지 한강의 4대 나루토에 속하며 한양으로 통하는 물자 수송의 거점이었던 이포나루는 최근 백루화를 형상화한 조형물과 함께 남한강 정비 사업으로 되살아나 전국 16개 보 중에 최고의 명품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명품보답게 단순한 경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자전거 도로와 오토캠핑장, 카약 체험장 등을 마련해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주의 체험은 레저 스포츠에서 지나지 않습니다. 도자기 제조를 위한 최적의 자연 환경과 인적 자원을 지닌 여주는 천년 도자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자칫하면 어려울 수 있는 도자기를 여주만의 체험 문화로 발전시켜 관광객들에게 스트레스 해소와 우리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알찬 체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주 팔경 중 마음 정비 사업과 같이 우리 여주만이 갖고 있는 역사와 전통 관광 자원을 발굴 정비하고 더욱 키워나가는 작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군 세종대왕의 헌, 국보와 보물을 한아름 안고 있는 고달사지, 삼국시대 기억을 간직한 타사성이 있는 역사와 문화의 고장, 바로 우리가 사는 여주입니다.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한 여주는 농산물 재배를 위한 천혜 자연 환경을 지닌 곳으로 맛과 품질이 뛰어나 예부터 임금님께 각종 농산물이 진상된 곳인데요. 특히 쌀, 밤, 고구마, 옥수수, 배 등 대왕님표 농산물은 그 품질을 입증받아 지금까지도 전국 각지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옛 명성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여주살은 진상받은 임금이 빛깔과 밥맛이 모두 훌륭하다는 칭찬과 함께 홍자광, 옥자광이라 칭했으며 이를 합쳐 여주 자체살로 불려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여주 자체살에 대한 노력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한 여주는
전국 최초 국가 지정 쌀 산업 특구의 포장으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명성으로 5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신면 강남지구 이포구 주변에서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또한 별도로 개최하던 진상명품축제와 고구마축제를 통합한 여주 쌀 고구마축제를 개최하여 4일 동안 24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연결될 제2영동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고속도로들이 모두가 여주의 이포부를 향하게 되는데요.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게 되는 수도권 중심지 여주. 진수구역을 이룰 수 있는 완벽한 접근 도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강원도, 경상도 지역에서 중부 및 영동고속도로를 통해 접근이 용이해진 여주. 교통의 요충지라는 명성에 걸맞게 여주에는 8천여 평의 건축물에 140여 개 디자이너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한국 최초의 프리미엄 아울렛이 하나의 관광 코스로 상품화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프리미엄 아울렛은 관광객에게는 할인된 가격으로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도 이바지하며 교통의 요충지로서 국내 유통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주의 다문화 가정에는 통카페를 설치 운영하는 등 마을 공동체 사업과 다문화 가정 고국 보내주기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이 함께하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여주 입구에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여주 군조인 백문 날갯짓을 형성한 조형물을 설치하여 국민과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요적이 살아 숨쉬는 역사의 도시 여주. 깨끗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자원으로 사람이 살기 좋은 곳 여주. 임금이 인정한 먹거리와 다양한 즐길거리로 지역의 경계를 넘어